안녕하세요. 대출의 달인입니다. 기존의 은행권에 출시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대중화되어 있는 비상금 대출 상품만 하더라도 기존에는 승인 처리가 쉽게 되었지만 다시 신청하였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프리랜서라 비상금 대출 신청을 해도 소득이 증빙되지 않아 급하게 비상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 보니 SNS나 유튜브에 쉽게 설명된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니뱅크라는 한국상품권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보았는데요.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입금까지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신용등급에는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무허가 업체, 사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공식 업체인 우니뱅크에서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5분 안에 입금까지 완료됐다 보니 빠르게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니뱅크는 대출 회사가 아닌 상품권 매입 회사인데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에 판매하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어서 저처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 하나만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첫 이용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거래가 완료되어 다음에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찾았다 보니 많은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우니뱅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고민해보시고 상담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세상의 모든 대출 정보, 대출의 달인이었습니다.